책을 한권 쓸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명강사 노랑겸사입니다. 오늘 꽤 오랜만에 이 무명강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. 사실 제가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영상을 올리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체성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부분, 그리고 앞으로 채널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했었고, 그동안 제가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는 영상이라고 올린 것들을 보면 좀 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이렇게 좀 갈짓자 같은 느낌,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그랬던 느낌이 드는데,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연말 연시를 맞으면서 계속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 중에 유명하신 신사임당이라는 분의 영상을 잠깐 봤는데,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뭐 몇십 개 이상 고르고,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를 또 몇십 개를 골라서 그걸 서로서 매칭시켜가면서 제목을 만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, 그렇게 해서 50개, 100개 정도의 제목을 미리 뽑아놓고 그 제목 하나가 영상 한 편씩이다. 그렇게 해서 최소한 1년치 찍을 영상을 미리 준비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,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, 아, 그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. 그렇게 좀 제목을 찾으면서 준비를 좀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, 그렇다고 한다면 원고도 좀 적고,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,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떠올린 게 뭐냐면,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책을 한 권을 쓸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 내용으로 원고를 집필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영상으로다가도 찍으면,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일석이조? 그렇게 해서 제가 쓸첫 번째 책 제목은 무명강사 생존기입니다. 지금 목차는 대략 25꼭지에 한 30꼭지 정도 만들어져 있고요. 물론 이제 쓰다 보면 또 수정도 되고 하긴 하겠습니다만, 영상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. 그래서 아마도 좀 부지런히 쓰면 올봄 안에는 원고도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고 나면 그 내용으로 영상 촬영하는 것까지 하려고 보면 꽤 분량이 많아지긴 하겠습니다만, 업무 분량은 많아지긴 하겠습니다만, 부지런히 작업을 해서 가능한 한뭐 일주일에 한편 정도씩이라도 꾸준히 영상을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. 제가 사실 이 영상 찍기 바로 직전에 옷을,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옷을 입고 책 리뷰하는 영상을 한편 찍었거든요. 그럼 책 리뷰하는 영상을 한편 찍었었는데, 책 리뷰 영상과 그 다음에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키워드로 제가 쓰고 있는 원고에 관한 내용으로 당분간은 영상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, 영상의 길이도 너무 길지 않게 짤막하게 보는 입장에서 사실 뭐 그닥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, 그런 거 갖다가 올해 뭐 20분, 30분씩 하는 거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서, 가능하면 한 5분 정도, 영상 한 편당 5분에서 길어야 한 10분, 그 정도로다가 짤막짤막하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 좀 했습니다. 지금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안내 영상이고, 바로 이어서 또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, 도서 리뷰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좀 벅찰지 몰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소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. 짧게 찍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,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을 쓰는 것보다는 내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깔막하게 신년 계획을 말씀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명강사 노랑잠점이었습니다.